여호수아 15장 오늘은 유다의 지파들의 분깃을 주었다.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가족들대로 또 나누어 가졌다. 에돔 경계 신광야 사해 끝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유다 지파는 주로 사해 서쪽 지중해까지 좀 큰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유다는 넷째 아들이지만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첫째 아들 루벤은 서무의 침상에 올랐다. 더러워졌다. 그랬고 둘째 레이와 시몬과 레이는 폭력을 써서 세겜에서 사람을 죽였지요. 자기 여동생을 건드렸다고 그래가지고 할례를 행하게 하고 잔혹하게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노여움 때문에 분노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넷째 유다가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유다는 사자와 같구나. 그리고 규가 왕의 지팡이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뭐 이런 그 축복을 받는데 유다 지파가 강성하고 장자가 되고 항상 광야에서 선두를 섭니다. 그러니까 남보다 먼저 앞장서는 거, 선두에 섰다, 선봉에 섰다는 것이 충성심이고 용기고 사기를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유다가 왕에게 다윗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고 모든 남쪽의 왕들은 그 혈통에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유다 지파의 분깃에 대해서 오늘은 13절 여호수아가 나오고 갈렙이 나옵니다. 그리고 갈렙이 헤브론을 쳤지만 또 거기에 강한 성을 누가 칠 거냐. 이것을 점령한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네? 운니엘이라는 젊은이가 가서 그것을 이루었다. 그래서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었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 믿음의 사람들이죠. 여호수아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여호수아 1장에 믿음의 사람인데 큰일을 이루려니까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요구된 거죠. 하나님이 하셔요. 그럼 사람은 뭐 돼야 됩니까? 구경만 하면 안 되죠.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내 발로 밟아야 되고 도구가 돼야 되고 내가 정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 이루어가야 되니까요.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정복자였다. 위대한 인물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구원자 예수를 예표한다. 정확한 말이죠. 자, 갈렙이 나옵니다. 어제 14장에 나왔죠. 갈렙은 온전히 쫓았다. 충성된 사람이었다. 핵심이 그거지요. 하나님 한 분 정말 충성하고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께 늘 은혜를 받지요. 힘을 얻지요. 예, 그래서 항상 강건했다. 일심으로 누가 뭐라 흔들림 없이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불신하고 불평하고 뒷말하고 낙심하고 사람들 말하면 흔들리고 그러다가 벌받는 걸 수없이 봤을 겁니다. 너무도 인간적이지요. 정당꾼들 가서 그 일을 했지만은
또 세상적으로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항상 긍정적인 신앙이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더 크신 하나님, 그리고 그 영원한 약속, 그리고 그 나이가 먹도록 건강하고 힘이 있었다. 참 강건한 분이고 일편단심 믿음의 사람이었다. 온전히 주님을 따랐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꾸 이 생각 저 생각해서 그래요. 계산해서 그래요. 내 일생의 중요한 목표 하나님께 드리고 온전히 따르자. 그러면 그 나머지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강건함 주신다는 거 귀한 거지요. 돈은 있는데 몸이 망가졌다. 어디다 쓰겠습니까? 뭘 가졌는데 건강이 없고 걸음을 못 건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예요. 자, 오늘 갈렙의 건강. 힘이 여전했다. 용기와 믿음도 여전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믿고 있었다. 겉으로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이 다르죠. 생각이 다르죠. 보는 것이 다르죠. 사람들은 현실만 봅니다. 그러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요. 말씀을 보지요. 말이 다르지요. 맨 불평하고 믿음 없는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보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한번 하나님 믿었으면 일심으로 따라간다. 온전히 순종할 때 능력이 임한다. 견고한 지는 깨어진다. 고린도서 10장이 영적 전쟁의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자, 갈렙 나왔어요. 그 다음에 유명한 젊은이가 운니엘입니다. 운니엘은 조카지요. 운니엘이 용기 있게 나오지 않습니까? 정복자가 됐지요. 나중에 운니엘은 사사가 됩니다. 사사계. 그렇죠? 한 시대에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죠. 예. 사사는 뭐 왕 같은 존재고 사실은 그 당시 그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은 그 부인된 악사. 오늘 16절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아내로 주리라. 사람을 얻는 거, 평생 동반자가 되고 함께 사는 거 귀한 거지요? 귀한 겁니다. 자, 동반자가 되고 함께 곁에서 함께 생활하고 도와준다는 것 굉장히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여호와의 선물이다. 그런 말이 있죠. 재물은 내가 일해서 받지만 좋은 사람은 그 축복이다. 못된 여자 자꾸 불평이 나고 짜증내고 남자 우습게 알고 무시하고 말끝마다 그러면 정말 살기 힘들지요. 무시당하고 살기가 힘들어요. 남자고 여자고요. 또 자꾸 비난 불평해요. 그러면 같이 못 살아요. 그래서 카네기 인간관계론 1조가 뭐냐. 비난 불평하지 마라. 그럼 못 사는 거예요. 사람 가까워진 비결. 비난하고 불평하고 못 말하면 다 피해야지 그걸로 가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그런 거다 말이죠. 근데 좋은 여자가 곁에서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별것 아니어도 당신은 내 사람이니까 우리의 가장이니까 가장 귀한 사람 고마운 사람 이렇게 여겨주면 사람 마음에 힘이 나거든요. 자기 집에서
인정과 존중받은 사람이 가서 일하는 거지. 집에서부터 무시당하고 불평당하고 그러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사람은. 자, 아내로 주었더라. 아내는 공동 운명체지요. 남편이 서는 만큼 자기도 세워지는 거죠. 남편이 이상하게 되는 만큼 자기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기 혼자 서는 게 아니고 남편을 세우면서 자기도 서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예요. 아내를 아내로 주리라. 아내로 주었더라. 오십시오. 그렇죠.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학교 가려고 1년간 잠안 자고 그 애쓰고 공부하는데 그거 가봐야 별것도 없었다. 결혼할 때는 며칠 밤도 심각하게 결혼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겉으로 보고 결혼해. 엄청 후회스러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 구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아들도 마찬가지, 딸도 마찬가지. 자기도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양은선 교수는 딸 낳았어요. 딸이 젖됐어요. 그때부터 결혼한 거예요. 내 사랑한 딸, 이런 남자를 주십시오. 10가지를 적어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몇년 기도, 한 30년 기도한 거지. 나중에 보니까 다 그런 남자를 만났다. 어떻게 10가지가 다 맞나? 그 기도예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건 무엇일까? 이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진짜 손자, 손녀를 사랑한다면, 지 인생 사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배우자겠지요. 뭐좀 인물이 달라고 실력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됨이 좋고, 그렇지요. 남자가 용기도 있고, 힘도 있고, 어려운 일도 좀 극복해내고, 뭔좀 어려운 거면 그냥 발레를 버리고, 그냥 숨어버리고, 피해버린다. 그게 어떻게 사람이냐고. 도전해야지. 부족하면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지. 그래서 내 일성에 보니까 개척해라 그러지. 불평하지 말고 네가 가서 한번 개척해봐라. 자, 오늘 운니엘의 용기, 정복자. 그래서 아내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 아내를 볼까요? 이름이 좀 독특하죠. 악사인데 아버지에게 청해요. 밭을 구하지요. 근데 뭘또 원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복을 주소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낸대. 네겝 지방은 사막이 많은 지방이에요. 물이 귀한 지방이죠. 샘물을 내게 주소서. 샘은 우리하고 개념이 다르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우물 때문에, 이삭이 그 땅에서 우물 때문에, 야곱도 그러고 막 다투고 그런 거죠. 우물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내게 복을 주소서, 샘물도 주소서. 그래서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딸에게 주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아니겠어요? 주시옵소서. 자기 딸이니까 아마 사랑했고, 딸의 요청하니까 기꺼이 주었다. 나는 여기서 좋은 배우자는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렇게 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으로 인정해야 된다. 대우해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되고. 근데 인간의 마음이 곰팡이 같은 것이 들어가지고 괜히 살면서 귀찮아하고 무시하고 별볼일 없이 생각하고, 그참 같이 살기 고약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황혼 이혼이 많이 가지요. 지금까지 참고 살았는데 이제 갈라져 살자. 이제 꼴 보기 싫어 못 살겠다. 네가 퇴직금 받지? 그거 나눠갔자 뭐 이렇게 하니까 참 남자는 살기가 또 더 힘들지 혼자 살기가요. 일본에 가서 지금 황혼이혼 많아지고 한국도 그래요. 애들 때문에 살았는데 참고 살았는데 그 세월이 퍽 좋았겠어. 그 뭐가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지요. 주님을 진실로 따라서 겸손한 마음 가지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축복하고 기도했다면 그러진 않겠지. 마음에 자꾸 서운한 것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꼴 보기 싫고 아니 지금까지 살면서 남는 게 그것밖에 남는 게 없냐.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당신은 행복하겠나? 인생의 결과가 그거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없는 곳에 인간은 때가 묻고 곰팡이가 피고 그런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앙의 동지로, 믿음의 공동체로 자녀들이 살면서 제가 아빠 엄마가 이혼했대. 요즘 참 그런 애들 많습니다. 무엇으로 싸워서 갈라졌는지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 갈라서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도 마음의 심적인 타격이 들고 결혼해 사는데 친정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래도 와서도 보고 뭐 있어야지 그거 없단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요즘은 애 기르는데도 뭐 할머니 할아버지 도움들이 많이 크지요. 자, 오늘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도 보고 그 다음에 여자는 구하지요. 아버지 주세요. 난 이걸 볼 때 뭐가 요구 조건이 분명해야 돼. 이것저것 다 구해도 안 되고요. 밤낮 달라해도 안 되고요. 또 그러나 말을 애둘러서 본질은 말 안 하고 꼭 어떻게 감추고 내숭 떨고 뭐 여자들이 말하면 이게 지금 뭔 말한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남자들의 고민이 그거예요. 뭐 말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자존심 세운이라고 모두로 암시 같은 말로 수습 같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 마음을 또 몰라준다고 꼴기도 하고 막 복잡하거든요. 문자로 날려라 말하기 그러면. 왜 네 정확한 표현을 못하냐. 나 이게 필요하다. 이게 나는 좀 괴롭다. 기록이 더 낫잖아. 말은 흩어지니까. 쪽지를 써라고. 그렇다고 밤낮 막 복잡하게 그러지 말고 분명히 말해야지. 좋아도 그냥 싫은 척하고 긴 것도 아닌 척하고 복잡해 복잡해. 그게 뭔 자존심이에요, 그게. 무엇을 원하느냐? 샘물을 주십시오. 그래, 보너스로 하나 더 주는 거예요. 부모는 주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자식은 받으면서 행복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딸을 뭐 버릇이 없다, 뭔 아버지 바쁜데도 뭐 달라고 자기도 자기 가족을 이루고 사는 기업이 되니까 땅만 있으면 뭐다냐 말이에요. 샘물이 나와야죠. 물을 주십시오. 오늘은 우리가 뭘 구해야 됩니까? 샘물은 귀한 거죠. 생명수니까. 성령을 주십시오. 내 안에 생수가 터지게 해주십시오. 그래. 자기 자식을 위해서
탈라는데 꼭 필요한데 주었다고 말입니다. 자, 오늘은 유다 지파가 큰 분깃을 차지해요. 가나안 남쪽 전부입니다. 자, 거기에 예루살렘 됐고 베들레헴 됐고 다 있죠.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은 정복하지 못해. 63절에 그렇죠? 여부스 족속이 살죠. 가나안이 다 안 되는데 그 뒤로 사사시대가 지나고 사무엘상 시대가 지나면서 다윗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나오지. 다윗은 용맹스럽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다윗 같은 믿음을 좋아하셨어요. 다윗의 길로만 가면 항상 번영하고 형통하다 그랬어요. 자식에게도 그렇게 유언했지요. 왕들이 다윗처럼만 살면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 다윗이 가장 큰 나라를 얻고 그때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헤브론에서 7년간 왕하다가 예루살렘에서 33년간 40년간 왕으로 삽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지금 수도가 된 거죠. 지금까지 성전도 거기다 짓고요. 자, 누가 그런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들이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까? 갈렙과 악사와 운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어떤 그런 제목들을 받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